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박물관으로 1946년에 문을 연 이래로 우리 문화의 원래 모습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에는 한국인의 하루, 한국인의 1년, 한국인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세시풍속과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상설전시관 2관에서 전시 중인 한국인의 세시풍속과 사대 명절에 대해 관련 유물을 감상하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하나,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것처럼 유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둘, 화면에 돋보기나 사운드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면서 학습해 보세요. 셋. 활동지와 함께 학습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계절에 따라 의미 있는 때를 정해놓고 이를 기념하는 명절을 지냈어요.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명절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바로 저 하늘에 뜬 보름달입니다. 어? 보름달과 관련된 명절이라면 추석 아닌가요? 맞아요.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이죠. 추석 밤 하늘에 휘영청 뜨는 저 달이 가을의 한가운데 뜨는 달이에요. 추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낭만적이죠? 우와, 그래서 추석 달이 유난히 더 밝게 느껴지는 거군요. 선생님, 저는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추석과 한가위는 같은 말인가요? 네,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이고요. 가위는 가배가 변한 말로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월에한 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으로 한가위와 추석과 같은 말이에요.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추석은 신라 시대 길쌈 대회에서 유래했어요. 길쌈 대회요? 그건 뭘 하는 대회예요? 신라 유리왕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가위가 되게 한달전 배를 짜는 여자들은 모두 군걸로 모여 편을 나누고 한달 동안 배를 짰어요. 그리고 배를 짜기 시작한 지한달 후인 8월 14일에 어느 편이 더 많이 짰는지 승패를 겨루는 거죠. 승패를 겨룬 뒤진 편은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를 가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후 추석의 기원이 되었어요. 선생님, 여기 길쌈과 관련된 유물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건 조선시대 여인들이 옷감인 무명을 짜기 위한 실을 만드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예요. 풍속화 속에 나오는 유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목화의 실을 빼는 도구 씨야예요. 또 솜에서 실을 만들어내는 도구 물레랑 실로 옷감을 짜는 도구인 배틀도 보이네요. 선생님, 저쪽 벽에 걸려 있는 건 뭔가요? 아, 이건 올개심리예요. 올개심리는 일찍 수확한 벼를 한줌 베어내 실로 묶어서 방문 위나 안방 기둥에 걸어두는 풍습을 말하는데요. 한해 농사를 잘 지은 것에 감사를 드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추석 의례 중 하나죠. 선생님, 그런데 추석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나요? 맞아요. 추석에는 조상들에게 그해 처음 거둔 햅쌀과 햇과일로 농사일을 무사히 끝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에 감사드리는 차례를 지내죠. 음, 그러면 명절에 지내는 차례와 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뭐가 다른 건가요? 명절에 지내는 차례에는 그 계절에 먹는 음식을 올리고 밥과 국을 올리지 않아요. 설에는 흰떡국을 올리고요. 추석에는 떡국 대신 햅쌀로 밥을 짓고 술도 담그고 송편을 빚어 차례를 지내죠. 그리고 차례가 끝나면 가까운 집안 식구끼리 모여 조상의 묘소를 찾아 절사나 성묘를 했어요. 맞아요. 저도 추석 날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사를 지내고 묘소에 가서 성묘를 했어요. 그래요. 대부분 명절 아침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성묘하는 게 관례죠. 이렇게 추석은 즐겁고 한해 동안 거둔 작물들이 풍성한 날인 동시에 얻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날이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석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을거리가 아주 풍성한 명절이죠. 누리달은 추석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나요? 저는 송편이 생각나요. 맞아요. 추석에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햅쌀과 해곡식으로 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죠. 명절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떡이죠. 자, 그럼 전시실에서 떡과 관련된 유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유물은 떡을 찌는데 사용하는 도구인 시루예요. 징기가 음식에 닿도록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건 찐떡을 내리쳐서 떡을 부드럽고 찰기 있게 만드는 도구인 떡매예요. 그리고 떡의 문양을 찍는 도구인 떡살도 보이네요. 떡살에는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무늬마다 그 의미가 다르답니다. 송편처럼 절기에 맞추어 먹는 음식을 절식이라고 해요. 추석에는 송편 말고도 많은 절식이 있어요. 그 가운데 추석 전후에 가장 맛도 좋고 영양이 풍부한 토란을 넣고 끓인 토란국이 있죠. 아, 토란국! 저도 추석 차례상에서 본적 있어요. 선생님,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요! 아. 강강술래 놀이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추석에 보름달이 뜨면 마을 부녀자들이 넓은 마당에 모여 서로서로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뛰어노는 놀이를 강강술래라고 해요.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맞아요. 농경사회에서 다른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추수를 앞두고 풍요를 상징하는 여성이 달 아래에서 논다는 것은 강강술래가 농경의뢰와 관련된 새시놀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누리다라, 선생님 뒤로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오, 고개 숙인 벼 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추석에 있는 가을은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풍성한 계절이죠. 풍요롭지만 아주 바쁘기도 했겠네요. 그럼 이동해서 가을거지, 농경 유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와, 수확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도구를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곡물을 거두고, 털고, 고르고, 알곡을 내는 과정으로 나눠서 대표적인 유물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유물은 곡식을 베는 연장인 낫이에요. 이건 곡물의 나다를 떨어내는 개상.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 곡식의 알맹이를 고르는 키라는 도구네요. 마지막으로 벼의 껍질을 벗겨주는 도구인 메통이에요 선생님, 유물과 함께 보니까 가을거지가 좀더 쉽게 이해돼요. 추석은 4대 명절 중 하나로 풍성한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명절이에요. 추석에 우리 민족은 수확한 작물로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차례를 지내고 절기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또 풍요를 기원하는 다양한 새시풍속도 행해졌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추석은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도 우리 민족에게 추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길 바랄게요.